베트남에서 인기 많은 밀크티 카페로 추천받아서 와봤어요. 와, 냄새 좋다.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들이랑 정말 분위기가 비슷했어요. 아, 여기는 퍽롱이라고 하는 밀크티 가게예요.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람 진짜 많네요. 다 로컬 분들 진짜 많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우선 한번 먹어볼게요, 맛있네요. 이거 약간 사기캔데 3분의 1을 안 줬어. 너무 적게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어? 타이티랑 되게 맛 비슷하다. 맛있다. 베트남에 한국 음식점 진짜 많아요. 여기 와서 벌써 한 8개는 본 것 같네요. 진짜 한국 인기 많나 봐요. 카페에서도 막 한국 노래 나오고 귀엽다. 분홍 성당으로 유명한 떵띤 성당입니다. 핑크색 성당은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. 역시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. 성당. 근데 지금 입구를 막아놔서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호치민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한 곳이라 들었는데 저는 문을 닫아서 안에는 보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. 지금은 못 들어가서 여쭤봤더니 5라고 하시네요. 오후 5시부터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귀엽다. 자, 여기가 시장입니다. 그리고 떤띤 성당 근처에 있는 떤띤 시장으로 갔습니다. 어머, 물고기 대박. 빵망이 안녕. 파인애플. 진짜 신기한 거 많다. 이곳에는 각종 야채, 해산물, 고기 등등 다양한 식자재를 비롯해 천, 옷, 신발 등 많은 것을 판매하고 있었어요. 되게 남대문 시장 같아요. 대규모 많이 팔고 막 음식, 뭐 육류, 해산물,